예뻐요, 엄마. 제가요? 어. 감사합니다. 고상하게 예뻐요. 고상하게 예쁜데 엄마 마스크 딱 벗어서 이목구비, 눈, 코, 이 관상을 딱 보는 순간 전체적으로 손, 어깨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는 순간 엄만 장사꾼이야. 장사하시면 엄마 손해 볼 일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엄마가 지금 보면 한평생 내가 가정에서 놀고 먹을 뿐은 못 돼요. 항상 돈에 대해서 무언가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공공에서든 공공하지 않아서든 항상 내가 돈벌이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거든. 바쁘게 사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가지고 크게 망하진 않아요. 조금 벌어들이냐 많이 벌어들이냐. 근데 엄마가 많은 업종 중에 그래도 물건 파는 장사, 식당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언가 장사를 하신다면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재미가 좋으실 거예요. 원래 이 사주에는 또 어머니 관상에는 장사꾼이야, 장사꾼. 장사 안 해보셨어요? 좀 했어요. 장사 해보셨어요? 네. 뭐 해보셨어요? 제가 지금 귀금속 액세서리 그거를 도매로 하면서 도매하는데 제가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그 매대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학교 앞에 가서 괜찮았지? 예, 하루 보는 게 좀 좋았어요. 좋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직접 해보고 싶다. 도매로 주지 말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도매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직접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매도 장사고 소매도 장사예요. 근데 엄마는 장사를 하시게 되면 돈이 잘 따라요. 뭘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사가 나한테는 천직이라는 거. 마주 앉아 대에 계시는데 자, 첫 번째 엄마한테 탁 첫 이미지가 너 장사해. 그럼 돈 벌어. 돈 아쉽지 않아. 뭐든 해도 상관이 없어. 그 첫마디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엄마가 지금 문서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문서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서운이 당신한테는 부동산의 문서운, 자식의 문서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업, 업에 있어서 문서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새로이 도약하고 새로이 내가 전환점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체험. 현재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내 생일이 9월 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그 기운도 커지고 천하 없어도 무언가 지금의 모습보다는 새로이 어떤 것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올해 들어서 뭐 새로이 시작하거나 준비하시는 거 없으세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물건 장사라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학원을 하고 싶었거든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런데 엄마는 학원보다도 아니, 오히려 학원 말고 꽃 화원 해도 돼요. 저기 카페 있잖아요. 이제 요즘 북카페가 한참 또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카페를 하면서 그 이제 꽃집을 학원을 카페식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시기가 왔단 얘기예요. 나한테. 그런데 중요한 건 장사가 나한테는 종목에 상관없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장사해. 근데 문제는 시기도 타야 돼. 지금 경기 침체에 와 있는데 꽃이 사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종 선택은 조금 지금 시기에 안 맞아요. 업종 선택만 잘 선택하시면 돼. 조금 더 현실적인 업종을 선택하신다면 오히려 엄마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내가 손해날 일은 없어. 벌어들이면 벌어들이지. 그리고 뭐 그 내가 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 만신이 장사하면 된다 그랬는데 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터의 기운이 원체 나랑 안 맞는다면 살짝 내 노력에 그 불씨에 기름을 못 부을 수는 있으나 내가 그랬지. 벌어들이면 벌어들였지. 손해나진 않는다고. 근데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이 벌 것 같으면
터가 나한테 맞았으면 좋겠고요. 업종 선택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요. 고가 인플레이션이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치나 여유로움보다는 현실적인데 금전을 풀 거란 얘기예요. 1, 2년간은. 그러니 꽃보다는 조금 더 실생활적인 업종을 선택하신다면 엄마 돈 벌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 나한테 첫마디가 계속 장사고 뭐 새로이 시작해라 운기 왔다 그걸로 엄마는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엄마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어야 돼. 남편 있고 아들 있죠. 그런데 무언가 지금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되게 안 좋을 건데 제가 남편 아들을 두고 보면 남편 그래서 남편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을사생이란 말이죠. 을사생에 7월에 나셨어요. 이분이요 작년부터 손재수가 유발이 됩니다. 재작년부터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손재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귀를 닫고 사시는 게 좋고 모험을 걸지 않는 게 좋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을사생에 7월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관제가 끼게 돼 있어요. 사건 소송 관제. 관제라는 게 내가 경찰서 드나들어도 관제예요. 차 사고 나도 관제죠. 그리고 뭐 재판을 하게 돼도 관제예요. 내용 증명 주고받아도 관제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띠든 간에 지금 우리 아버님한테는 관제가 천하 없어도 하나가 걸리든 두 개 걸리든 재수 없으면 두 개 걸리는 거고요. 재수 좋으면 하나라도 걸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상된 관제나 들어온 관제 있지 않습니까? 아,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무산되고 돈을 못 받고 그냥 이제 소송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송은 들어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송이 됐던 소송을 안 했던 손재는 유발이 됩니다. 손재는 유발이 되는데 100% 내가 손해를 안 볼 게 없어요. 100%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버님 운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그나마도 안 들어갈 경우에는 함흥차사예요. 차라리 소송을 들어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싸워서 일부라도 찾아오시는 게 낫고요. 특히나 지금 아버지가 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소송이 굉장히 길게 갈 거고요. 뾰족하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사신이라 그래서 사명살에 딱 걸려 있는 게 올해 호랑이 해죠. 아버님은 뱀띠네. 근데 생일달은 7월이야.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올 해운년에는 인사신 딱 걸려 있어서 내가 그랬지. 재수가 좋으면 관제가 하나라고 재수가 나쁘면 두 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미 관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사고수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월달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달이었고요. 지난달에.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냐. 7월에서 9월 상간이에요. 요때는 음주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음주사고 조심하셔야지 안 그러면 내가 다치던 내가 사고를 내던 요 시기에는 내가 조금 사고수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매우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7월에서 9월 상간에는 음주사고 내가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사고지만 술을 먹고 멱살 잡거나 누군가 언쟁이 나도 음주사고가 됩니다. 어쨌든 그 앞에 석 달 전에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앞에 정말 큰 트럭이 앞에 게 뒤에 있는 애들 아빠한테 차가 바퀴가 넘어가고 사고 났는데 사람은 안 다쳐서 좋게 넘어갔는데 그것도 사고수에 속하나요? 네. 그거는 지금 제가 4월달 지난 4월달 4월달에 걸리는 사고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한 게 7월에서 9월 상간이에요. 이때는 천하 없어도 몸을 한번 치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사고를 내든 아니면 싸워서 사고가 나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은데 자칫 큰 사고를 더더욱 막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고는 납니다. 관제는 낍니다. 근데 진짜 심한 거를 막으려면 우선 첫 번째 상가나 경조사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안 가셔도 이런 분들은 따라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가게 되면 주당 쌀까지 껴버려요. 주당까지 맞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가도 상문이 났을 때 내가 조문하러 가지 않는다 해도 상문이 타는데 직접 가게 되면 주당을 맞아버려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오히려 운세가 나쁘지 않은데 아버지 운세가 올해 최악이에요. 아버지 사주로에는. 의사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재판이나 사고수를 무조건 끼게 돼 있다. 재수가 좋으면 한 번이요. 아니면 두 번 이상이 들어오는데 특히나 몸이 다칠 수와 재판은 두 개 다 끼고 있다. 거기에 재작년 이후부터 작년이 됐건 올해가 됐건 간에는 내가 손재를 유발을 한다라는 거야. 손재. 그래서 지금 뭐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셨네요. 얘기를 보니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는데 어쨌든 돈이 나가서 하몽차사가 됐어요. 쉽게 이 돈 못 들어옵니다. 사람만 믿고 기다려서는 이 돈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관제를 거셔야 돼요. 관제를 거는데 100%가 어렵다는 거야. 또 이래저래 100%가 어렵고 이 100%까지 받아내려면 밀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신 거고 나한테는 차라리 그런 거라도 관제를 깔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라도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법원에도 갔다 오고 구청에도 갔다 오고 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약을 처음에 애들 아빠가 했는데 명의 변경을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뭐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려고 하니까 직장 때문에 못 가서 제가 알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그나마도 있지요. 상관이. 그러니까 모든 시발점이 사실 아빠고 일 처리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명의만 엄마 거, 앞으로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바꿔놓은 거잖아. 모든 실질적인 내용물은 아빠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고 근데 그 운기는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도 재판에 들어가는 그 운기 자체 이름 써있는 거는 엄마 명의로 들어가시니까 이게 9월달 엄마 생일달 9월달 10월달 요 상관에는 그래도 내가 답변을 얻긴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달에 얻어질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시작된 지 벌써 한두 달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 간다라는 거야. 쉽게 답을 못 찾는다는 거지. 아빠 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올해 안에 그나마도 결론은 날 거다. 근데 아빠 온기가 내용문에 진짜 실주인이기 때문에 잘 풀리지는 못할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재는 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엄마 온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과부가 되실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상문은 안 듭니다. 엄마가. 대신에 아빠 수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손해가 납니다. 건강상 손해가 되든지 금전상의 손해가 나든지 올해 이 사람이 최악의 해를 맞닥뜨린 거예요. 최악의 해를. 그동안의 삼재보다도 더 오히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계속 위태 고비고비 넘어가시는 거예요. 고비고비 넘어가시는 거. 그래서 아빠한테는 어디 다니시는 데가 있다면 조금 살을 풀어주든지 부적을 지녀줘서 예방을 하고 가셔야 할 필요성이 100% 200%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준비하시는 거, 계획하시는 거, 새로운 사업 하셔도 되고요. 업종 선택만 현실적인 걸로 바꿔주신다면 엄마 돈 버실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